갈비뼈가 앙상했던 사자 바람이를 살려낸 수의사계 이국종 청주동물원 김종호 수의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주 시립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 1년 전이죠. 실내 동물원에 갇혔다 구조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했던 사자. 갈비뼈가 드러난 야윈 사자가 거친 숨을 내쉽니다. 갈비사자라는 별칭과 함께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제 수의사님께서 바람이를 좀 알게 된 겁니까? 제보가 좀 계속 들어왔어요. 예, 예.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댓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댓글이 그렇죠. 예, 저희 사자 이제 구해달라고. 근데 여러 이제 제보 영상들이 좀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자로서 남은 여생은 좀 저희가 한번 맡아보겠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먹이 체험을 하는 그런 동물원이었다면서요, 여기가요? 이제 실내 동물원인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 동물원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닭 날개 꼬치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먹고 이제 사는데 꼬치가 더 팔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굶긴 상태가 이제 판매가 더 잘 되겠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제 실내 동물원들이 꽤 잘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예. 예. 저희 동물원도 과거에 이제 사랑새 모이 체험이나 이런 걸 했거든요. 이제 모이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배고픈 사랑새가 와서 먹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람이가 7년간 사육장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실내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밖에 이제 야외 방사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에 7년을 갇혀 있던 겁니까? 그렇죠. 혼자 이제 갇혀서 지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대평원에 막 자연 속에서 있어야 되는 사자가 사람도 사실은 이 안에서 7년을 바깥 구경을 못 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밥 먹을 때나 움직이고 뭐 나머지는 거의 이제 누워서 어떻게 보면 좀 삶을 놓아버린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좀 사자 수명이 한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한 15년에서 20년? 15년에서 20년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20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바람이는 이제 올해 이제 2004년생이니까 20살이네요. 그럼 바람이도 수명이? 예, 예. 뭐 기록적인 거는 뭐 20몇 년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20살이니까 1년 전이니까 19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고령의 사자를 이게 좀 구조하는 일도 쉽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항상 해요, 동물원 동물들은. 근데 이제 마취 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혹시 이제 그 마취를 받을 몸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날 하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그 옮겨오는 그 이송 상자 있죠. 네. 그걸 미리 갖다 놓고 그 바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직한 그 입구에 그걸 계속 놨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그 상자에 있도록 미리 갖다 놨죠. 그래서 당일날 상자에 이제 들어가게 한 거죠. 마취를 하면은 고령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서 청주 동물원으로 이제 옮겨졌을 거 아닙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새 보금자리를 본 그 바람이의 반응은요? 아, 바람이의 반응은 예, 괜히 왔다. 어? 왜요? 사실 7년 동안 그 실내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미 적응을 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딱 문이 열렸는데 뭐 하늘이 보이고 오. 뭐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네,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시선에는 네. 모든 것이 새로운 그렇죠. 거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 케이지 문을 열었는데 그 격리 방사장으로 나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제 바람이가 건강해졌구나라는 걸 느낀 건 한 언제부터입니까? 한 두 달? 아. 네, 그 정도에서 이제 그 갈비뼈는 이제 안 보여서 아 그래요? 네, 키우고 하루에 이제 5kg씩 먹었죠. 아. 와 5kg씩 먹고 뭐 이제 방사장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도 네. 좀 하고요. 여자친구 도도랑 아~ 지금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 있습니다. 아우 네. 야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예, 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암사자인데 네네네 바람이가 오면서 같이 이제 짝이 됐죠. 아 네. 사자가 없으면은 이제 찾아요. 아 그 네. 정도로 둘이 좀 굉장히 예 지금은 굉장히 이제 친밀해졌고 서로 장난도 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좀 2주 전이죠. 7년간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다 구조된 백사자 또 부부 이야기가 이게 좀 전해졌습니다. 예. 그간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좀 조금이라도 좀 누리면서 예,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람이가 있는 이 청주 동물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이제 바람이를 비롯한 그런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을 데려오는 보호소. 오. 구조했는데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치료가 잘 되면은 야생으로 복귀를 시키는. 그런 치료소, 그러니까 보호소이자 치료소. 네. 과거에는 이곳이 좀 굉장히 좀 낙후된 동물원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동물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좁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방향성이 더 많은 동물을 데려다 놓고 그냥 전시하는 곳? 예. 네. 네. 청주 동물원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른 동물원과 다르진 않았어요. 전국에서 가장 좁은 호랑이사였거든요. 호랑이들은 원래 한 마리씩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두 마리를 넣어놓다 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심하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다쳐서 결국에는 제 손을 거쳐서 죽고 폐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도 하죠. 부검하면서 이 동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고 동물의 입장에서 좀 환경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하시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제 뒤에 보이는 친구들은 2018년 19년에 구조된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졌던 이제 사육곰들이에요. 아, 들어가. 여기 있어. 그래. 이른바 웅담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두 마리, 그다음에 19년에 한 마리 해서 바니, 다리, 드리 세 마리가 이제 지금 와 있고요. 이 곰들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동물사도 계속 개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곰들이 저희 청주동물원을 구조했다. 구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동물 사육장은 좀 계속 넓히고 있는데 예, 예. 개체 수는 좀 줄이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제한된 동물원 공간이라 과거에는 이제 한 130종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60몇 종이니까 토종 동물들 위주로 이제 보호를 하면서 외국 동물들은 자연 감소가 되면은 옆 칸을 늘려줍니다. 아. 똑같은 종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한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지겠죠. 예.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을 좀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섯 종의 초식 동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터서 늑대들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줬죠. 체크하면 좀 될 것 같아요. CT로 해부학 구조를 충분히 스캔한 다음에 제 정도 사이즈면은 좀 기관 직경도 한번. 네. 아니 이게 저 요 청주 동물원에 부리가 삐뚤어진 독수리가 한 마리 있다면서요? 예, 그 친구는 이제 또 몽골에서 네. 이제 겨울에 날라왔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부리가 삐뚤어져서 빨리 이제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들이 다 먹고 나서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이 활동에서 좀 도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동물원에 이제 와 있는 친구가 있죠. 그 독수리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그 친구는 그동안 이제 못 먹었던 것들이 굉장히 한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먹이를 주면 그 친구가 먼저 와서 먹습니다. 아. 그리고 그 새들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이제 그 높거든요, 서열이. 그 서열 자체가. 예.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또 딱 그 위에. 맨 위에 있어요? 예. 이야. 혹시 수의사님은 좀 직업병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직업병이요? 내가 한번 그 똑같은 그 부상이나 병에 걸려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벌에 이제 뭐 말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잖아요. 동물들이 이제 쏘이면은 걔도 이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쏘였을 때 아 이걸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참고해서. 예, 참고해서 다음에는 내가 동물한테 이런 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생 동물 종이 워낙 많고 그리고. 사실 저도 내일 어떤 동물들이 아플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아, 내가 치료를 잘 못해줘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유능한 수의사라고 하면은 안락사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치료해서 건강하게 좀 더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여기 또 참 수의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수의사님이 얼마나 그 동물에 대해서 사실 진심인지. 맞아요. 오죽하면 내가 한번 똑같이 한번 아파봐야. 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빨리 나을지를. 아,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군요. 이제 부검을 해보면은 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참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을성이 강한 야생에서는 이제 들키면은 곧 이제. 도태가 되니까 내가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예, 생존하기 위해서요. 아, 그 참는 모습이 굉장히 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참고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아, 네. 동물들도 아픈 게 얼마나 많겠어. 예. 네? 근데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혹시 바람이랑 네.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으세요? 바람이와. 바람이.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참지 말고 조금 표가 좀 나면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는. 동물원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받아야 될 야생동물이 있으니까 보호소의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인공구조물에 이제 다치니까 그런 동물들을 잘 치료해서 야생으로 이제 돌려놓는 그런 치료소가 필요한 거죠.